저는 렘넌트 2 즐겁게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전 오늘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. 댓글에 알려주세요. 첫 번째 언급하고 싶은 이슈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. 하지만 주인공이 달릴 때 화면의 흔들림이 별로 안 좋아요. 그 효과 보면서 제 눈이 빨리 피곤해져서요. 옵션에서 이 효과를 해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두 번째 이슈는 아마 저한테야 문제입니다. 더빙 언어 선택이 안 됩니다. 저는 독일에서 살아서 스팀에서 게임이 보통 기본적으로 독어로 설치되더라고요. 렘넌트 2는 참 이상한 이슈가 있는데 게임 영어로 바꾸면 영어 더빙이 나오지만 Don't suppose you've seen Clementine yet, have you? 한국어로 바꾸면 독어 더빙이 나와요. 한국어 글자에 영어 더빙이 안 돼요. 이 게임 방송도 해서 독어 더빙이 별로 안 좋아요. 오케이. 안 괜찮아. 까비. 지금 한번 상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. 도대체 왜 상인한테 뭘 사고 싶을 때마다 상인의 애니메이션도 상인의 반복되는 얘기도 봐야 돼요.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리고 왜 상인사의 거리가 이렇게 심해요? 이 친구는 굳이 이렇게 멀리 있어야 돼요? 현재 시스템보다는 차라리 상인의 옵션 메뉴로 바꾸는 것을 선호합니다. 빨리빨리! 지도에 관한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요. 웨이포인트 놓고 싶습니다. 전 게임에서 길치한 것이 싫어요. 그리고 화면에 계속 떠있는 미니맵에서 적들이 빨간색 점으로 표시되면 좋겠어요. 아우디오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좋지 않아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적들이 자꾸 주인공 등 뒤에서 나타나서요. 게임의 제일 큰 문제는 최적화입니다. 퍼포먼스 어마어마하게 나빠요. 제 PC는 GeForce 3070 Ti와 AMD Ryzen 7 5800X 있지만 1080p여도 게임은 가끔 40프레임으로 밑으로 드랍되어요. 유지한 143프레임 아예 불가능합니다. 이 퍼포먼스는 엔비디아 DLSS 균형 잡힘 중원 그래픽 퀄리티 설치에도 그래요. 이 다섯 가지의 점은 되도록 빨리 고치되면 좋겠어요.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유튜브 제 영상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